control. 자, 이걸 구입을 하기 전에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구입을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구입을 안 하는 게 맞을까? 근데 역시 이 제품을 사용해봐야 여러분들께 이 제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제가 설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를 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구입을 해왔습니다. 이것도 사전 예약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행히 당일 수령을 했네요. 네, 앞에 보이죠? 워치, 애플워치입니다. 애플워치 울트라를 사왔어요. 일단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티타늄 케이스, 그 다음에 새 케이스 디자인,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새로운 디자인이죠. 그 다음에 더 커진 디지털 크라운, 확실히 커지긴 커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갑 끼고 애플워치를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미 제가 이렇게 차고 있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겠죠. 네, 이겁니다. 여기 밑에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제품 자체는 엄청 이쁘고 네, 화면도 좀 크죠. 확실히 어떤 거를 좀 옆에 두면 좋을까? 제가 애플워치 3세대를 원래 쓰고 있었다 보니까 네, 3세대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원래 사용하던 애플워치 3세대입니다. 네, 확실히 화면이 커지긴 커졌습니다. 방수 등급이 100m라고 해요. 이게 EN13319 인증? 이게 뭐 다이빙, 액세서리 국제 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진짜 제대로 노는 사람이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고 정말 액티비티한 활동을 할 때 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IPX6X 방진 등급이 적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밝기, 이게 밝기가 되게 밝죠. 지금 제가 조명을 쏘고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되게 또렷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밝은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어요. 2000니트, 아마 아이폰 14 프로도 2000니트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같은 밝기가 적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 동작 버튼에 이어서 네, 새로운 동작 버튼이 생겼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기능들을 여기다가 주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일단 위치 기록하는 거 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나침반 보정이 안 돼서 네, 기록이 안 되네요. 이거 GPS 엄청 잘 잡힌다 그랬는데 왜 이러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기에는 정밀 이중 주파수 GPS가 추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 스피커가 듀얼 스피커로 네, 들어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측면, 여기 측면을 이렇게 길게 누르고 있으면 네, 이런 식으로 긴급 구조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내니까 사이렌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소리 엄청 크면 어떡하지? 오, 점점 커져, 점점. 오, 네, 이런 소리가 난다라고 합니다. 막 소리가 엄청 크다기보다는 약간 듣기 싫은 소리가 막 들린다?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심 게이지는 40m까지 실시간 측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사용해보면서 나중에 컨텐츠를 한번 또 만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을 일반 사람들이 구입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배터리 때문에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36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저전력 모드로 사용하게 되면 60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전력 모드는 아직 미지원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36시간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약간 급하게 제품을 냈나 싶기도 하고 이 제품 자체가 엄청 극한된 그런 운동에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나온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최적화된 밴드들, 이 밴드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이킹이나 러닝이나 다이빙 이런 것들이 최적화된 밴드죠. 그게 알파인 루프, 트레일 루프, 오션 밴드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계가 버틸 수 있는 온도 마이너스 22도부터 55도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뭐 대부분 웬만한 곳은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그런 곳에 갈 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데 간다라고 하게 되면 추워서 빨리 들어오거나 더워서 빨리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다이빙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안에 프로그램들이 내장되어 있는 거겠죠. 그런데 또 이것도 보면 아직 지원 예정이래요.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이거 같은 경우는 GPS랑 셀룰러 이렇게 따로따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셀룰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다이나믹한 운동을 하게 되면 좀 위험한 순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구조 요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셀룰러를 기본적으로 탑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워치를 쓸 때 굳이 셀룰러가 필요 있나? 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 외에 뭐 다양한 측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애플워치 8세대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입하는 이유는 내가 엄청 다이나믹한 그런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애플워치를 항상 차고 다녀서 배터리가 충분해야 된다 라고 하거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엄청 이뻐서 사거나 아마 이런 위주로 이 제품을 구입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은근히 조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착용을 했을 때 착용한 것도 보여드려야 되죠. 네, 이렇게 착용을 하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살짝 그 무거운 느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막 거추장스러운 거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걸 좀 안 좋아하실 것 같고 아니면 시계를 원래 무거운 거를 좀 차고 다녔고 기존에 애플워치를 스테인레스를 사용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무거웠다고 느껴지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AOD 역시 AOD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AOD 동작을 한 거고 AOD가 풀리게 되면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야간에 이제 이걸 보게 되면 눈이 살짝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다이얼을 막 돌려주면 이렇게 빨갛게 또 바뀌어요. 이제 야간에서 이제 보기 좋은 그런 모드라고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AOD 들어가고 막 엄청 특별한 기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사용을 했는데 특별한 기능은 솔직히 일반 상황에서 그렇게 쓸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일반 상황에서 쓰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이제 8세대 제품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기능이고 전체적으로 성능이 조금 좋은 애플워치다? 초반에 만졌을 때는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사용해본 지 하루 정도밖에 안 되었다 보니까 조금 더 사용해보고 컨텐츠화 할 만한 게 있으면 좀 그런 것들을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애플워치 울트라 첫 구입 후 느꼈던 소감에 관한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